와, 진짜 너무 덥다. 미친 것 같아. 이제 나가서 샐러드랑 샌드위치를 사왔습니다. 어디 갔지? 와인 따개로 냄비 받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두 개씩 먼저 붙였고요. 이게 좀 말라서 고정이 되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도 붙이려고요. 시간을 두고 좀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너무 난장판이네. 맛있네. 남은 거 다 먹었어? 엄청 많지? 양이 어쩐지 저거 한 봉지 뜯어가지고 넣는데 뭔가 아, 너무 조금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넣자, 조금만 더 넣자 하다가 또 많아졌어. 소스에다가 면 옮겨 닮을 때, 아, 오늘도 망했구나. 저, 다 날라가가지고. 그랬어. 에휴, 나는. 아니, 근데 이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해도. 모든 게 걸려서 너무 이 일도 그렇고 본인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치 근데 내가 음성이 아니길 바라야지 아니 양성이 아니길 바라야지 아 양성이 아니길 바라야지 무슨 소리야 안 돼 안 돼 그만해 어쩔 수 없어 아휴 나 아니어야 되는데 아휴 그래 알았어 기도하고 아빠도 그래? 아빠도 전화했더니 야 뭐 다들 한 번씩 걸린다는데 너 드디어 걸린 거냐? 이러면서 쉴 때가 되었네 이러고 때가 됐네 네, 조심해 쉬어 알았어 괜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먹어. 먹고 이 플라스틱 포크를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해놔. 그럼 내가 장갑 해가지고 이거 집을 테니까. 이미 망했어? 남편이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약을 좀 싸봤어요. 프로바이오틱스랑 활성 비타민 종류랑 밀크시슬이랑 홍삼. 어쨌든 뭐 다 먹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으라고 챙겨주려고.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요. 문 앞에 있어요? 홍삼은 열라면 먹지 말고. 이거 봐. 소금이라는데? 이 일단 소금 맞아? 왜 30, 나는 왜 열도 안 나? 샐러드랑 샌드위치를 시켜서 먹었는데 진짜 입맛이 없네요. 아, 왜 입맛이 없지? 진짜 이거 뭐 전주 증상인가 저거? 남편 3시에서 6시 사이에 데리러 온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네요. 진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일을 좀 하고 저도 집에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덥다. 아, 미쳤다. 가는 거 맞냐? 몰라. 아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잘 가요. 내가 차마 인사는 못 하겠어. 일단 저는 장갑을 꼈고요. 아까 남편이 격리하고 있던 방에 들어가서 제 칫솔이랑 옷 같은 거 짐 좀 챙겨서 나오려고. 잠옷이랑 옷도 다 이래가지고. 아까 샌드위치 먹어서 마스크를 입었네. 근데 아까 여기 문 열어놓고 환기 시켜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완전 난장판이 돼 있죠? 아, 근데 물도 좀 줘야겠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새잎이 나고 있단 말이죠. 아, 저도 만약에 확진이 나서 가면은 얘네 물도 못 줄 텐데 물을 아주 흠뻑 주고 가야겠어요. 오늘은 8월 1일. 어제 남편이 확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격리시설 같은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고 한 6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고 잠이 잘 안 오고 꿈을 엄청 많이 꿔가지고 확진이라고 연락받는 꿈을 계속 꿨어요. 열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37.2도. 무서워. 연락은 언제 오는 걸까요?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서 좀 쉬다가 토마토 갈아먹던지.
주스 먹고 열을 다시 쟀는데 36.9도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쟀을 때는 37.7도까지 나왔다가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약간 제 남편의 전조 증상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연락 오면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나 봐요. 에휴. 제가 저도 약간 양성이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살짝 미열이 있어가지고 어제까지는 완전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은 내가 안 나왔는데 내일쯤이나 한 번 더 보시고 증상 나오시는 것 같으면 검사를 한 번 더 나오세요, 선생님. 아, 그러면 이게 그 잠복기가 이렇게 길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월요일에도 검사를 받았거든요. 네네, 이게 체내 잠복기가 14일이어서 저희가 14일 격리하시라 하는 거고 검사도 마지막 한 번 더 받으시라 하는 거니까 검사 한 번 더 받아보세요. 중간에 일어나시는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파? 많이 아파? 안녕하세요. 아니 나 전화 왔어. 양성이래? 아니 근데 음성이래. 근데 양성인 것 같은데 음성이라 한 것 같아. 뭐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 처음에. 난 전화가 와서 당연히 양성인 줄 알았어. 어제 시켰던 샐러드 상면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고 도망가 버렸어. 제가 먹으려고. 저는 음성이 나왔고 진짜 부부는 빼박 아니었나요? 진짜 설마 했는데 진짜 믿어지지가 않네요. 제가 음성일 줄이야. 전 진짜 이제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부터 2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도 좀 정리하고 앞으로 2주간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지 어떻게 이 기간을 재밌고 잘 보낼 수 있는지 건강을 위하여 2주 동안은 술도 끊어야겠어요. 타이레놀을 계속 먹을 거기 때문에 약간 지금 상태는 미열이 있는 상태고 37.2도. 격리 1일차 점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마스크 집에 있던 거 엄마 아빠가 집 앞에 타이레놀을 두고 가셨다고 해가지고 집에 타이레놀이 없거든요. 얼른 열어서 엄마가 가져다 주신 건 이렇게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참 자고 일어났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잠만 오네요. 열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이를 마스크 시켜봤고 라이트핏? 원래 회색을 사고 싶었는데 회색은 다 품절이어가지고 아주 사이즈가 딱 맞네요. 오 이거 되게 편하다. 뭔가 제 얼굴에 착 안 착되는 느낌? 제가 아이를 옛날에 친구한테 선물 받았었는데 그때 라지 사이즈를 선물 받았거든요. 되게 컸는데 성인 여자는 M 사이즈를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안 되지냐? 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아 이제 좀 씻어볼까요? 해열 진통제를 먹었더니 열도 내리고 몸도 좀 가뿐해진 것 같아요. 저는 씻고 왔고요. 화장실 불 켜져 있네. 씻는 건 안방 화장실에서 씻었는데 왜 거실 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을까요? 미스테리군.
아 이거 상금도 좀 싸줄 거 그랬네. 너무 아파하고 있어서 근육통이 엄청 심하대요. 아파하고 있어서 마음이 안 좋네요. 타이레놀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증상은 계속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이 되게 부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열이 있길래 그리고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온 케이스다 보니까 약간 열이 오르면서부터는 아 나도 이제 그냥 확진이구나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짐까지 싸놓고 있었어요. 진짜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가방도 이렇게 꺼내놓고 가려고 짐까지 싸놨단 말이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상하게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부부 중에서도 음성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기는 하시던데 정말 그게 저일 줄 몰랐고 사실 코로나 자체도 진짜 제 주변에 제 친구 중에는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 피부로 그렇게 엄청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걸리게 될 줄이야.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저 등 키고 자려고요. 오늘도 원래 거실에서 잘까 했는데 소파에서 자니까 더워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미 걸리려면 걸렸겠지 하고 그냥 침대에서 자려고요. 어쩔 수 없죠. 남편이 없는 침대. 가볼게요. 목이 진짜 너무 부었는데? 되도록 말하지 말고. 좀 쉬고. 열은 안 나네. 아, 목이 너무 아프고. 물을 엄청 마시고 있는데. 방금 열 쟀는데 열은 정상이네요. 이거는 시간을 8시 55분인데 아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일어나야겠어. 근데 잠은 또 깨가지고 한 10분 20분만 더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아, 목이 너무 아프네. 이것이 뭔가 하니? 순아? 뭘 이렇게 또 보냈대? 친구들이 마켓컬리를 보내줬네요. 갈비탕, 바질 파스타, 떡볶이, 전도 복숭아, 체리. 예,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먹어도 되겠죠? 목이 너무 아파. 저는 밥을 좀 하려고. 이거 뭐지? 노아? 노아 쌀통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공 쌀통 이런 거예요. 얘를 지금 진공 상태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공기가 빠집니다. 벌레도 안 생기고 좋더라고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두 스푼만 할게요. 빨간색, 노란, 초록색 깜빡깜빡 하면 이걸 눌러주고 여기를 5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와, 목이 긁히는 것 같아. 스트랩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 먹어야 되나? 아, 진짜 목이 너무 아프네. 목 아파. 그래도 밥을 다 먹었고 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두 개는 비타민이고요. 얘는 유산균. 얘는 밀크시슬. 얘는 스트랩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놀라셨죠? 심심해가지고 어제보다 열이 떨어지고 화장을 해봤는데 7시 반에 소독 오신다고 했거든요, 보건소에서. 옷 입고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저는 계단에서 15분 있다가 들어오면 된대요. 저녁은 입맛이 없어서 그리자 마무리를 먹을 거예요. 어, 모기다, 모기. 모기! 모기가 어디서 들어온 거야? 안 돼! 쟤를 어떻게 잡지? 미친 모기. 어! 날아갔어, 날아갔어. 잠깐만. 모기가, 저희 집은 이상하게 모기가 한 마리씩 꼭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아, 목이 너무 아파. 또 매운 거 먹어서 그런가? 아까 목이 있어서 이거 사다 놨던 거 뜯어서 하나 코드에 꽂고 자려고요.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이렇게. 아무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안 나? 원래 냄새 안 나는 거지? 무형 맞는 거야? 아, 무형! 아이씨, 무형이라고 써있네.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네. 내가 못 느끼는 건 줄 알았네. 어우, 깜짝이야. 이렇게 끼는 거. 격리 2일차.
12시가 넘어. 오늘 보건소에서 소독을 해주셨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격리를 했었어가지고 안방을 엄청 세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방에서 잘까. 왠지 여기 조금 이렇게 화장실 나오는 게 되게 무섭냐? 안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내일 또 찍을게요. 굿밤. 열이 오르는 것 같아서 열 쟀는데 37.6도야 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해요.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되는데 병원도 못 가고. 네, 정신과로 가시다가 만약에 증상이 아파서 병원으로 전원주치를 해야 되는데, 네, 선생님 일단 기초조사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선생님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 쪽에 보건소가 없어요.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아파? 나도 확진이래. 진짜로? 방금 전화 왔어.